매년 먹방 제안서, 맛있는 녀석들의 맛있게 먹는 방법. 쌀쌀한 가을바람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 요즘. 얼큰한 국물로 몸을 녹여줄 만두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근데 깔끔하고 시원하니까. 그리고 이런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맞아요. 가을철 미각을 깨워줄 얼큰한 만두 전골의 개운한 뒷맛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한마디가 있었죠. 회장님! 녹음기. 똑같은 거 하나 더 주세요. 전골은 오늘 좀 먹자 할 때 또 먹는 거야. 부침하게 먹자지. 오늘 한번 먹어보자 이거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녀석들만의 맛의 비법도 이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계란을 노른자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또 비벼요. 이때 국물 뜨거운 국물 살짝 이렇게 자 끝났어요. 여기서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그렇게 떠요? 야 어마어마하네. 다음에 소개할 메뉴는 매콤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 볶음입니다. 일단 짱짱하잖아 오징어가. 가열했을 때 짱짱하잖아. 어머 힘을 딱 주잖아. 진짜 대만족이다. 네. 오징어 볶음 시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이게 오징어지. 이쯤에서 맛있는 녀석들만의 비장의 무기가 속속 등장하는데요. 가장 손쉽게 만나면서 가장 훌륭한 밥 반찬이 되는 게 뭡니까? 김이에요. 아, 김. 오. 거기다 특별 소스를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가 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아주 매콤한 것과 잘 조합이 잘 된다. 김 위에 오징어 볶음과 마요네즈를 올려서 감칠맛을 더해봅니다. 쌈장 넣듯이 떠가지고 마요네즈를 아 보세요. 일단 내가 먹을게. 김의 역할이 크네. 훌륭하지. 여기에 고구마를 넣어서 맛있는 녀석들만의 맛의 비법을 전파하는데요. 마무리는 볶음밥입니다. 매콤한 오징어 볶음에 밥을 볶고 피자 치즈까지 올리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죠. 볶는 맛 좀 나겠다 이 철판에. 와 진짜. 진짜. 와. 맛있는 녀석들이 제안하는 군침 장렬 비주얼의 끝판왕 만두 전골과 오징어 볶음의 모든 것은 금요일 오후 8시 20분 코미디 TV의 맛있는 녀석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요 토요일 오후 1시 K스타로 맛있는 점심 드시러 오세요.